동맹국인 미국 주재 남한 대사로 한국이 70년 전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며 한미 동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이수혁에 대한 소환 운동이 미주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이 소환 운동은 궁극적으로 이수혁 대사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 제재로 비엔나 협약 제9조에 의한 person non grata, 즉 깊이 인물로 지목해서 본국으로 소환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다. 지난 2020년 10월 10일 미주 20여 단체가 망라되어서 결성한 LA 문재인 정권 퇴진 운동 본무와 한미 6.25 참전 영사들로 구성된 하와이 한국전 참전 영사회 그리고 주권국가 대한민국 국제변호인 포럼 SKC가 벌이는 이수혁 대사 소환 운동에 대해 SKC 법률 고문인 장수덕 변호사는 추미 대사라는 공직에서의 그와 같은 발언은 한미동맹 위약 행위로 깊이 인물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해석했다. 추미 대사 이수혁의 이와 같은 발언은 최근 친중으로 선회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에 아첨하기 위한 의도적 발언으로도 볼 수 있지만은 일국의 대사가 주재국과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이는 한미동맹의 근간을 저해하면서 미국 내 한인사회의 권익과 위상을 실추시킬 수 있는 위험한 발언으로 추미 대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해 소환운동을 벌이게 됐다고 밝혔다. 이수혁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서 미 국무부는 즉각 70 전 한미 동맹이 이룩한 모든 것을 극도로 자랑스러워한다며 새삼 동맹의 가치를 강조했다. 미 국무부의 이와 같은 논평은 온건해 보이지만은 미 정가의 반응을 보면은 국무부의 온건한 발언 속에 뼈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 정가의 반응은 이수혁이 미국과 중국 갈등 속에 미국 편만 들 수 없다는 것으로 한미 동맹의 파기까지 전제한 것으로 보며 이 발언이 이수혁의 개인보다는 문재인 정권의 구상을 주미 대사를 통해 간접 통보한 것으로 보면서 이는 노골적인 반미 행위로 조야가 모두 불쾌하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이수혁의 이와 같은 발언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진정한 동맹인지 의구심을 나타내며 백악관 참모들에게 한국 외교관과 개별적인 접촉을 회피하도록 지시하며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국무부 직원들이 한국 외교관과 개별적인 접촉을 회피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남한 외교관들이 미국에서 왕따당하는 사태가 빚어질 것이 확실하다. 이에 따라서 남한 대사 이수혁에 대한 미 국무부의 불신임, 다시 말해 불만스러운 인물이라는 외교적 내용의 퍼슨 논그라타 발동도 예상할 수가 있다. 이와 같은 한미 간의 불협화음 속에서 미국이 퍼슨 논그라타라는 카드를 들고 망설인다면 이번 미주에서 벌이는 이수혁 소환운동은 미국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 이수혁은 지난 2019년 8월 9일 문재인 정권에서 추미 대사로 공식 임명했지만 미국에서 주재국 부임 동의안인 아그레망이 두 달이나 지연되는 이병 속에 겨우 부임했다. 그런데 1년이 겨우 넘어 이번에 주재국 대사로서는 적절치 못한 발언으로 미 조야가 불쾌감을 나타내고 트럼프 대통령이 남한 외교관들과의 개별적 접촉을 급할 정도면 퍼슨 논 그라타 발동을 생각할 수도 있다. 퍼슨 논 그라타는 주재국 대사가 국익에 위반된다가 판단되면 당초의 아그레망과 상관없이 비엔나 협약 제9조에 의해서 접수국이 불만스러운 인물 또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인물임을 설명 없이 통보할 수 있으며 파견국은 적절히 관계자를 소환하거나 공관 직무를 종료시키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 파견국이 이를 거절하거나 상당한 기일 내에 이행하지 못할 때는 접수국은 관계자를 공관원으로서의 인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경우 남한의 외교부가 뉴질랜드도 각국에서 공관원들이 벌인 성추행 사건에 즉각적인 조치를 회피하며 차일피일했던 전례를 반복한다면 이수혁은 주재국에서 외교관으로서의 신분 자격이 박탈되어서 경범죄를 더들러도 외교관 면책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수갑을 찰 수도 있어 국가적 망신을 할 수도 있다.
퍼슨 논 그라타의 신뢰는 지난 2017년 3월 4일 김정남 피살 사건에 이어 바로 말레이시아 외무부가 당시 북한의 강철 주 말레이시아 대사를 퍼슨 논 그라타로 지정하면서 48시간 내에 말레이시아를 떠나야 한 사건 등 여러 전례를 남기고 있다. 한편 이수혁 대사의 소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미주 한인사회 단체는 이수혁 대사가 왜 깊이 인물인지 상세한 사유를 건의서 형식으로 국무부와 백악관에 보내 Person Non Grata가 발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미국이 Person Non Grata 발동을 원하면서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일단 접어둔다 하더라도 문재인 정권이 지속되는 한 추미 대사에 대한 미국의 부정적인 시각과 함께 추미 대사관은 사강경을 끼고 주시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